안녕하십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여진 교과서가 오늘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우리 내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가 일제 식민지배가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한 뒤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가 그런 망언을 하는 데는 우리 대학가의 친일 학맥과 전통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진리와 자유의 요람이라고 말하지만 친일 청산에 있어서만큼은 진리도 자유도 찾아보기 힘든 대학가의 문제에 대해 조농희 김영기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1년 가을 당시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서울 대공원에 모였습니다. 이날 거행되는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수 선생을 기리는 국민 각계각층의 뜨거운 정성을 모아 이날 인촌 김성수의 동상 제막식은 온갖 영예로 채워졌던 그의 지난 삶처럼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상은 때론 크나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친일파로 불리며 구덩이에 파묻혀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과 학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만드는 동상이란 말이야. 그 동상을 해코자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이게 반역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김성수 인천 동상이 고대에서 철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 물질적인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인 상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5년 봄. 독도와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며 각 대학에서는 친일 청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 김성수의 친일 행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가의 친일 청산 움직임에 맨 처음 불을 지핀 건 고려대학교입니다. 지난 28일 고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학내 일제 청산 대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는 글과 담화. 학생들이 뭐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한 걸 가지고 학교 측에서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학교 정부에서도 뭐 그 위원회가 구성될 거고 그러니까 뭐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유명 사학대 설립자들이 전부 다 무슨 친일인사라는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가 신호탄이잖아요, 팀장님. 신호탄. 옛날에 나왔던 거 뭐 한두 번 나왔나? 학교 측의 무반응과는 달리 고대생들의 위기의식은 높았습니다. 그 근저에는 전 고려대 명예교수였던 한승조 씨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이 한승조라는 명예교수의 그 친일 발언에 이어서 최근 이어지는 이 일본의 독도 문제 그리고 또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지난 3월 한승조 전 명예교수는 한 일본 극우 시사 월간지에 일제 식민지 지배는 축복할 일이며 식민지 통치를 위해 한국의 민족 문화가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친일 문제를 정식으로 아주 그 선한 지고의 행위로 묘사하면서 학내의 이런 친일 문제에 대해서 또는 학회에서 각종 학회에서 친일 원로를 가지고 있는 학회에서 최소한 친일 문제는 침묵한다는 원칙을 깨고 일반 대중의 공론장으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 씨가 이 논문을 고려대 명예교수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한성주 교수가 정액 광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 고대 정액과 다닌데 왜 그런 교수한테 막 가르침 받으면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되게 열받죠.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게 고려대학의 정통 세력이라든지 고대 그 주도적인 학생이라는 입장에서는 항승조에게는 전적으로 그 사람 미친 정신 장면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렇게 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나 총학생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승조 전 명예교수의 사태를 한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승조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부터 대학원 그리고 교수에서 정경대학 학장까지 아주 고대 정경 정액과에
서부터 20대부터 평생을 보낸 사람인데 민족 고대라고 자처하면서 뭐 올해 100주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를 50년 넘게 거쳐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그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런 고민을 학생들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고려대는 민족 사학을 표방하는 만큼 역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명문 사학에 있어서는 민족 대학이라는 것이 자기 대학의 특성을 내세우는 중요한 말하자면 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학이었으면 최소한 이와 같은 민족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념적 내지 구조적인 반성은 했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와 같은 망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고대라는 그 민족 대학 속에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던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런 그 망언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잔재 청산의 중심에는 고려대의 상징인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습니다. 친일 단체의 간부였던 김성수는 시국 강연과 각종 기고문을 통해 학생들의 참전을 권유하는 등 일제에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수의 후학들은 그의 친일글 모두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이소 총독이 자기 정책을 학병 제도를 냈는데 한국의 저명 인사들이 찬동을 하려면 자기 그 조립을 못해. 그러니까 정무총감 시켜서 방법 수단 한계에서 가짜 이름을 빌려서라도 남의 힘이 있어서라도 보도를 허게 만들었어. 그가 제시하는 이름 도용의 증거는 유진호의 회고록. 그러나 이름 도용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까지 하는 대필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의 글을 어쩔 수 없는 대필로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김성수의 친일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김성수는 대표적인 친일 단체들의 임원, 예를 들면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라든가 학병을 권유하는 글이라든가 기타 여러 다양한 그 기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수의 당시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은 고당 조만식 선생의 경우는 친일 관련 글이 한 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은 당시 친일 어떤 친일 단체에도 관련이 돼 있지 않고 글 한 편도 대필이 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성수의 여러 글 중에는 학병을 권유하며 교육자의 양심에서 말하니 제구나 의무에 죽으라라는 글까지 들어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의 친일 청산 요구는 부패한 재단 비리가 터지면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89년 캠퍼스 차별에 항의하던 학생들은 본관 앞에 세워진 김성수의 동상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투쟁이 등장이 되었고 고대 전통을 소중히 여기시는 존경하는 여러 당시에 이제 부정 입학이라든가 또 재단 전입금과 관련해서 재단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친일 문제를 알게 된 거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고대 정신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학내 의견들이 모아진 거죠. 그해 봄 고대에서는 전대미문의 부정 입학 자료가 발견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뿌리가 김성수의 인맥으로 이어진 재단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골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4.19 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말로 철저히 비판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또 민주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왔지만은 해왔지만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재단 문제는 신성불가침한 그런 지역이 그런 곳이었죠. 인천 김성수의 신화를 보호하기 위해 동상을 에워싼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대를 졸업한 동문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은 김성수 동상에 걸린 밧줄을 풀고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배후 세력의 조정을 받고 벌인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 주사파 애들 모아가지고 그때 난리를 칠 때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요. 지금도 그 전술적으로 그 운동에 뒤에서 배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생님 인천 선생도 친일을 했다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씩 학생들이라는 게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걸 좀 신인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런 뒤에 조정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러나 친일 청산의 움직임은 지난 87년에도 있었습니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현민 유진호 씨가 사망하자 고대 안에는 그의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의 교수가 이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밑에서 국정자문위원을 지낸 것을 문제 삼았는데 결국은 유진호의 친일 행위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족 정기, 민족 정신사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서서히 좀 이제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고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계속 여전히 이 공공기관의 명예라든지 가치라든지 이걸 자꾸 응용하고자 하는 이거 대단히 비교훈적입니다. 소위 5인방 중 한 명이었던 이상신 교수는 군부 정권 하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회고합니다. 다섯 분 된다고 나 포함한 네 분들 얼굴도 뭐다 약간 긴장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얼마나 그 당시 위축돼 있었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또 다른 참가자였던 윤영 전 교수. 그는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분의 이제 세상을 뜨시고 마지막 그런 그 떠나시기 전 그런 빈소를 여기서 물러가라 하기에는 참 가슴 아팠죠. 그러나 대학의 전통이 더 중요했고 젊은이들에게 그 뭔가 깨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일제하 작가로 헌법학자로 이름을 떨친 현민 유진호는 해방 이후 재헌헌법의 기초위원으로 활약,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민당 당수를 역임하는 등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예 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명예도 남아있습니다. 친일 문인 보국회와 같이 내선 일체를 외친 친일 단체에서 활약한 현민은 신문과 시국 강연회를 통해 조선의 청년들에게 학병을 권유했습니다. 그 저희들은 간단한 생각이었었는데요. 어떻게 이 신성한 민족대학 고려대학교의 교정에 더군다나 그 교정이 민주광장이었습니다. 민주광장에 마지막까지도 더럽히느냐. 누구도 이것을 저지할 수 없다면은 우리 스스로 교수들이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교수들의 항의 시위를 계기로 학생들은 현민 빈소 철거를 요구했고 빈소에 진열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조화를 부수었습니다. 현민의 친일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고대에서 빈소를 철수, 서울대 병원에서 장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훌륭한 업적도 상당히 많이 쌓았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을 친일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 그런 그 과거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인물을 재평가했다는 것. 맞아요. 금기를 깼다는 그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기를 깬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진통을 겪어도 우리는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이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현민 유진호 박사의 빈소가 몇몇 교수와 학생들의 극단적 사고와 행동 때문에 조화가 짓밟히고 빈소가 고대에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전대미문의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이렇듯 민망스럽고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고대 동문회인 교우회에서는 5명 교수들의 해임을 요구했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급기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을 당혹해 한 건 동료 교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대 교수 300여 명은
연대 서명한 서한을 통해 불미스럽고 비윤리적인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그 고려대학 교수가 약 한 7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반수에 이르는 교수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서명을 해가지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거의 다 서명을 받았지. 또 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하면 또 다섯 사람이 했을 거 아니야, 그 반대를. 예. 그래서 다섯 사람은 너무 또 우리가 동의교수를 매도한다 해가지고 예. 그때 300명을 그냥 끊어버렸다고. 다 하게 된 거를. 고려대학교 일제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학내 일제잔재 청산 움직임에 대해 고대 교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금요일 PD수첩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고대 교수 105명에게 전화설문을 통해 의견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총학생회에서 펼치고 있는 친일 청산 활동에 대해서 약 40여 명의 교수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32명에 이르렀습니다. 인천 김성수가 친일을 했다고 보는지 묻는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교수가 무려 58%에 이르러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비해서 응답을 회피하거나 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학내 민감한 문제이고 설립자에 대한 어떤 판단을 묻는 그런 질문이다 보니까 고대 교수님들이 의사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촌항 철거에 대해서는 71%가 현 위치에 존속시켜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학교나 재단에서 인천의 친일 행위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총학생의 주장에 대해서도 19%만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총학생회는 이번만큼은 친일 잔재를 학내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은 또 역설적으로 이제 반대로 보면은 그동안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일 문제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면서도 실제로 아직 60년이 지나도록 뿌리 뽑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극심한 고질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승조 교수의 망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저 동상으로 있는 분과 직계나 뭐 관련되신 분이 그 과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성의 뜻을 나타내면은 그걸로 충분히 문제는 해결되고 또 학교의 명예도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고려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대는 이를 기념하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바른 친일 청산을 통해 진정한 자부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이곳 안암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교 측이나 그 인천 측의 생각은 말하자면 인천이 어떤 그런 친일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흠결보다는 학교를 위해서 세운 어떤 민족을 위해서 세운 공적이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아, 수많은 후학을 길러내고 다른 친일파들처럼 독재 정권에 협력하지 않은 점, 그것은 그의 공입니다. 아, 그러나 그의 생애비에 새겨져 있듯이 국내 항일운동의 중심인물이고 결의 스승이라는 찬양 일변도의 생애만을 살았는지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의 친일 행위는 그 크기와 당시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 더구나 진리를 탐구하는 조직인 대학에 관련된 일인 만큼 학교와 재단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김인기 PD. 네. 대학 내에서 이 친일 문제가 이야기된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징은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이게 특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친일 청산위원회가 발족한 학교는 4개 학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고려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학생들 사이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등록금 문제 등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로 개인에게 다가오는 것과는 달리 이 친일 청산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자신과 거리가 먼 과거의 이야기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친일의 잔재는 학내 구성원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이화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친일 잔재 청산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화의 자랑스러운 선배는 친일파 김활란 초대 총장이 아닌 이화학당의 재학생으로서 독립운동에 자신을 헌신한 유관순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날 학생들은 김활란 초대 총장의 친일 행적을 공개하며 학교 측에 동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또 뭘 모르고 또 조금 그러나보다. 예,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극히 소수고 또 얘네들이 아는 게 너무나 단편적이고 한마디로 이게 브레인워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붙들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르칠 뜻은 별로 없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가당착에 이게 접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참 우리 선생님을 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뭘 안다고 저러냐. 여성 박사 1호이기도 한 김활란 총장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개척자로 추앙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내외 귀빈과 동교 동창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활란에게는 언제나 일제 당시 각종 기고와 강연을 통해 황민화 시책을 선전하고 모성을 자극해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조선의 여성들 울지 마라. 자식들을 전쟁 때 보낼 때 조선 여성들은 우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여성들은 울지 않고 웃으면서 보낸다. 얼마나 장한 일본 여성들이냐. 제자를 근로 정신대에 보냈던 황신덕 역시 열렬한 친일 행각을 자행했던 인물입니다. 스승인 황 씨의 호소에 정신대에 자원했던 제자 김금진은 구사일생한 후 황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여자 정신대 보낸 건 참 너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미안하게 됐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걸 했다고 그런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했던 것들을 해방 후에 숨겼죠. 이들 외에도 각종 강연으로 징병을 독려한 배상명, 책관과도 유격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 이숙종 등 여성 지도자들의 친일 행적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진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선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학교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 김활란 여사, 배상명 여사, 이숙종 여사 이런 분들 요거 몇 분 안 되거든요. 여성 지도자가. 그러니까 학교 살리 지키는 게 더 급했다. 그러나 이들의 친일 행위는 너무도 열렬했습니다. 비녀를 팔아 바친다는 애국 금차회를 비롯해 활발한 친일 활동을 벌인 각종 여성 단체에는 어김없이 김활란과 황신덕을 포함한 당대 신 여성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숙종, 고환경, 배상명, 송금선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친일 여성단체 활동 외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또 한 가지의 행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한 후 초대 총장 또는 교장을 역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민족주의 우파였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해외 유학파라는 것, 세 번째는 크리스천이라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무장투쟁적인 그런 그런 아주 그 무단적인 방법으로 그 식민지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고 협조를 하고 뭐 투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변절을 했다고 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물론 합리화시키기는 이제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특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서자 이들은 친일에서 친미로 발빠르게 노선을 선회합니다. 유학파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했던 이들은 미군정 하에서 쉽게 학교 설립을 인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대학은 때론 인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덕성여대, 성신여대, 상명대, 추계예대는 모두 설립자의 핏줄들이 전현직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경영해 왔습니다. 학교 내 이른바 족벌체제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학내 민주화를 제한한 대단히 핵심적인 원인이 됐던 거죠. 이른바 이제 한국 사회 가장 그 병폐 중에 하나인 패거리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이나 자기의 설립자를 비판하는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억압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선조의 친일 행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각 학교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총장님 인터뷰 좀 하려고요. 아, 제가 봤을 경우는 촬영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간다고. 밝히기도 그렇고 안 밝히고 잘 가만히 있는 게 뭐 친구일 경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버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뒤로 보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보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답변 드리거나 네. 뭐 말씀하시길 불러라고. 대학가 친일 세력의 잔재는 항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보여진 대표적 사례가 최근 강단으로 복귀한 김민수 교수 사건입니다. 김 씨는 지난 96년 항내 기념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각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지난 6년간 강의실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금기시된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땐 그건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친일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이 어떤 실행을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죠. 김 교수가 친일 행각을 언급한 원로 교수는 노수영과 장우성, 초대 미대학장을 지낸 장발 교수였습니다. 이는 이미 자료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김 교수는 2년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장발 교수는 미술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한데 역시 친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들은 좀 특히 장발 교수의 경우는 해방 이후에 미술 단체를 만들 때도 굉장히 뭐냐면 너무 친일이 심했기 때문에 경원시 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들이 해서 서울대 미대가 재생산되어 온 거죠. 그래서 막강한 인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미술계의 상층부를 이루면서 기득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기구가 미술대학이고 또 국정과 같은 그러한 공모전이고 또 미역과 같은 미술단체이고 지난 83년의 개간미술 사건은 엄존해 있는 친일의 힘을 확인해준 또 하나의 사례. 이론가들이 친일미술에 관한 글을 쓴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미술가건 아니건 상당수 미술가들이 그 친일미술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참 반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금 와서 본다면. 아니 그 원고가 나간 다음에 뭐 대단했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 이제 피해를 당하는 쪽에서 이제 세를 기업해가지고 또 뭐 자력도 있으니까 뭐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각 신문에다가 이제 뭐 이 그 사단 광고입니까 그걸 뭐 도화 신문에 다 내고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격했죠. 그것도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해고하라. 뭐 그런 식으로 각 항목별 필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거죠. 아, 책임 있는 해명을 하라. 그러니까 필자를 안 밝혔다는 한국의 미술 단체들이 총망라해 각종 일간지에 항의 성명서를 냈고 결국 개간미술 편집부는 바로 다음 호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싣게 됩니다. 결국 이같이 미술계에 잔존하는 친일과 이를 비호하는 막강한 힘이 김민수 교수를 천막으로까지 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대는 김 교수의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학내에 여전한 친일 잔재의 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나기 이전에 그 제피라 사건 나기 이전에 또는 재임용 탈락하기 이전에 미대 내에서는 어떤 젊은 교수들 간에 그런 그 새로운 어떤 쇄신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소통도 또 그 좀 자유롭게 됐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미대 내에서는 오히려 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내부적으로 더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그런 집단적으로 어떤 그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 사건 자체를 학생들이나 외부에 일체 차단을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김 교수가 6년 만에 첫 강의를 한 지난 3월 8일 공교롭게도 우석폴의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우석은 김 교수가 친일 행적을 고발했던 장발 초대학장의 아호
더 이상의 친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대 측의 압력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장발 초대 학장님의 친일 행적에 대한 어떠한 자료나 증거를 보질 못했습니다. 예. 나도 보고 싶습니다. 예. 우석홀 개방과 관련해서 뭐 이름 바꾸거나 그런 의향도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없으시겠네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대학 간의 친일의 잔재는 인물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지불식 간에 잠식해 있는 일본 자금의 침투는 언제든지 친일을 확대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무려 1,600억을 모았던 송자 전 연세대 총장 시절. 그런데 지난 96년 연세대로 정체모를 한 단체로부터 75억의 거금이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학교 측에서 홍보를 하기를 그냥 무색 투명한 그런 재단에서 지원을 하더라.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저런 달려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알아보니까 일본의 어떤 재단이었는데. 일본 선박 진흥회로 알려진 이 재단은 일본 내 대표적인 우익단체. 재단을 세운 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급 전범으로 체포돼 옥살이를 했던 사사카와 료이치였습니다. これはあの彼の場合は歴史とした右翼でして、大日本国水会という右翼の会長をやってまして、結局戦後は戦犯となって、菅野プリズンに収容されていますね。だからそういう日本の軍部と一緒にやってきた右翼の代表的な一人なんですね。 최근에는 그 이름을 일본 재단으로 바꾸며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재단 구성원들은 여전히 극우 일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사사카와 료에이는 설립자 료이치의 아들로서 극우의 피를 대물림하고 있고 비상임 이사 왓다나베 쇼이치는 종군 위안부는 없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우익 인사입니다. 더불어 이 재단의 재원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경정이라는 이를테면은 노름 자금이라고 보면 정확할 거예요. 갱마 자금이랄까 그런 성격이에요. 굉장히 갬블 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학교에서 연구기금으로서 그걸 받을 때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반대를 한다든지 거절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연세대 교수 평의회에서는 이 기금을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교수평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인 걸로 전 알고 끝냈는데 네. 아주 나중에 들으니까 좀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안 받아들이는 것이면서도 받아들이려고 관리하는 걸로 봤다 그러는데 연대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아시아 연구기금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새롭게 재단을 세운 것입니다. 네, 그 출장할 때 그분들의 소용 마음은 제가 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의 운영의 정신은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연구기금의 수혜자는 대부분 연세대 교수들로 확인되어 결국은 이름만 바꿔단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기금의 목적. 일본 재단은 이미 그 속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 돈을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돈을 이공계라든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런 지리 성향과 관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쓰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는 사가 재단 측에서 거절한 걸 알고 있어요. 남들은 거기는 연구 강행이랄까 근데 일본 측의 개입을 그렇죠? 전제를 한 그런 기금 제공이었다고 그러죠. 저희가 이러이러 요구가 来る ところから見てこう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ところに 配ってる ってことです. 정치적이라는 일본 재단의 宣伝에 くなるような ところですね. 아시아 연구 기금의 주요한 연구 지원 분야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우익의 대동아 공영 부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극우 사상을 전파하는 데 선봉했었던 사사카이로 일지 행적이라는 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억압과 관련돼 있었고 한민족의 이렇게 종군이안부라 그럴까 강제연행을 합리화시키는 국민들한테 그 합리성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어떤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A급 전범이 만든 기금이 우리 대학으로 들어오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 국립대학의 경우도 아까 보니까 그 항맥에 의해서 친일 청산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이 사립대학에서 설립자의 친일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김영기 PD? 우리 대학 내에서 이 친일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고 토론해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가의 친일 잔재는 그 뿌리가 워낙에 깊어서 청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2년여에 걸친 학원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은 친일 잔재를 청산해낸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1일 덕성여대를 찾았을 때 학교와는 등록금 투쟁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학교 본관벽을 빼곡히 메운 대자보 중에는 2001년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글귀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려 12년에 걸친 덕성여대 재단 퇴진 운동은 그 전개 과정에서 다른 대학과는 다른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0년 부당하게 해직당한 성낙돈 교수의 복직 투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덕성여대는 이제 뭐 이른바 동토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 당시 또 재임용 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교수들을 상당히 이제 올가매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덕성여대는 벽에도 귀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그게 본부에 보고가 되고. 그러다 지난 97년에는 한상권 교수 역시 재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자 학생들의 투쟁은 교수들의 복직에서 이사장 퇴진으로 선회합니다. 결국 교육부 감사를 통해 어렵게 이사장을 밀어냈지만 2001년 이사장이 다시 복귀하면서 또다시 기나긴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학우들과 어떤 기치를 둘 것인가 많은 지도부들도 고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원구의 이제 기본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리라든가 비리 온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행정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설립자고 이제 그 송금선 여사. 네, 그 아들이죠. 박원국의 송금선 여사 아들인데 그 송금선 여사를 또 추적하다 보니까 그 여사가 그 조선총독부에 부역을 했던 그런 친일파라는 걸 밝혀졌고요. 그런 국민총력 조선연맹 등에서 활동하던 송금선은 적극적인 친일 인사로 2001년 당시 재단은 그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퇴진 운동의 일환으로 덕성여대 뿌리찾기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교수들은 덕성여대의 설립 배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는 덕성여대의 전신 근화학원의 설립자가 친일파 송금선이 아닌 참일이사 여사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남녀평등 사상의 선구자이자 민족운동계열 여성교육가였던 참일이사 여사는 신문기고를 통해 남녀평등 사상을 확산시키는가 하면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교육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선여자교육회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 강연을 하고 그 거기서 이제 순회 강연하면서 여러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 쌈짓돈을 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그야말로 순조선적인 학교를 세웠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거를 발표함으로써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일이사는 1940년 교장직을 송금선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참일이사의 민족운동을 경계한 총독부의 거센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특권이라든지 기득권 이걸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일제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걸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제와 투쟁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유기초는 거센 억압에도 호가 된다. 자랑스러운 학교의 뿌리를 알게 된 학생들은
2001년 친일파 송금선의 아들 박원국 이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게 됩니다. 백인의 단식단과 25인의 삭발단을 꾸려 교육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진 머리카락을 들고 이들은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식으로 삭발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원하는 이사진으로 선임이 된 거죠. 그리고 지난 2001년 덕성여대 교정에는 참일이사 여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친일파의 잔재를 씻어버리고 진정한 민족대학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참일이사 여사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덕성여대가 참일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민족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받아안아서 지금의 역사를 또 새로 써간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있었고 그게 아마 끝까지 저희가 지지 않고 버티면서 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더불어 덕성여대가 친일 청산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혈기가 왕성하고 정의감은 불타있지만 그걸 치밀하게 앉아서 고증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는 이런 작업은 학생들한테 기대하기 힘들고 사실 그런 것은 이제 학내 구성원의 전문가 집단인 교수들 내에서 나올 때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런 문제가 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고 각 대학에서 그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교수님들의 그 적극적인 그런 문제 의식과 그런 그 참여가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성 세대들이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젊은 세대가 청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의지는 갸륵하지만 일부 기성 세대의 무시와 묵살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오랫동안 계속될 사실상의 탄압이 걱정스럽습니다. 친일 청산을 외치는 학생과 교수들이 탄압받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은 일본에 대해 끝이라도 볼 것처럼 눈을 부라리는 모순된 상황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일본에 대한 일회성 규탄보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률 마련에 하루속히 합의해서 진정한 친일 청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